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또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바로 리플사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XRP를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또 다른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주 플로리다 소재의 타일러 투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블록체인 기업 리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를 제공하는 등 플로리다 증권 및 투자자 보호법 위반을 고발한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리플사는 아직도 많은 양의 XRP를 들고 있으며 시장을 조작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번 소송에서도 이 리플사의 CEO인 빵형을 개별 피고인으로 지명을 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하면서 마찬가지로 가격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브래들리 소스탁이라는 사람이 리플사를 상대로 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를 했다라면서 집단 소송을 걸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자, 그런데 이 타일러 투미 씨의 소장을 본 몇몇의 네티즌들, 그러니까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 타일러 투미 씨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에 135개의 XRP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이제 100달러 정도가 됐었다. 그리고 한달후 2020년 12월에 그는 두 차례 거래를 통해서 XRP를 모두 팔았는데, 여기에서 50%의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50달러 잃어가지고 화가 나서 소송을 건 것이냐. 한국 돈으로 치자면 5만 원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몇몇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이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이또 다른 소송이 제기가 됐다. 이 모든 소송들의 근원은 바로 XRP가 증권인이 아니냐, 그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권 여부가 밝혀지게 된다라면은 전부 다한 번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송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리플사와 SEC에 관련된 소송 때문에 여러 유명 미국 로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또 제시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꽤 유명한 로펌이라고 하는데, 호건앤호건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리플사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리플사가 문을 닫고 XRP 가격이 빵원에 수렴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상상이 가능하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리플사는 기술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결국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될, 그러니까 합의로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SEC는 아마도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리플사의 사업에 대한 징벌적 벌금 조치를 내리고, 리플사가 들고 있는 에스크로 XRP 판매에 대한 일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만약 이번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끝난다면 XRP 가격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벌금 좀 물고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물량에 관련된 타협점을 찾은 후에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한 가지가 빠졌네요. 바로 빵형과 크리스 랄슨에 관한 것인데요. 그 둘에 대해서 SEC가 개별적으로 또 혐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벌금을 물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된다면 XRP 가격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SEC의 새로운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 출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았죠. 이번에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이제 꽤 고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SEC 측, 특히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가장 리플사를 힘들게 하고 이 소송을 오래 걸리게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SEC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말이죠. 제이 클레이튼도 그렇고 누가 됐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소송을 걸라고 만든 놈들, 이 정말 나쁜 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연준이 실시간으로 이용한 결제 및 이체 파일럿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FedNow죠. 연준은 이번에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글로벌 뱅킹 솔루션 업체인 ACI 월드와이드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ACI 월드와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리플사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든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ACI 월드와이드가 리플사의 리플 넷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프트라든지 그 외에 다른 유럽의 지불 시스템도 함께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일종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토마토 밭에 따뜻한 햇빛 찌그리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